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의학연구소의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 소령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또 양질의 발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력과 그 주요 경력들을 보시는 책자로 가름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고병원성 AI의 발생 현황 및 국가 방어 전략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류영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류영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그 가서 발표를 꽤 해봤는데 오늘처럼 정말 다 부처가 와서 이렇게 그 종합적으로 질병을 대처하는 이런 모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도 그 한림원에서 와서 이제 좀 못하는 것 좀 혼나고 가라 그래서 많이 혼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뭐 동물의 질병입니다. 구제역도 그렇고 지금 HPI도 그렇고 동물에서 발생하는 이런 질병들을 저희 수의사들이 조기에 종식을 시키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한테 그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발생하는 질병들의 70% 이상이 주노시스입니다. 사람과 동물에 같이 가는 질병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One Health 인의하고 수의학 다른 공중보건 분야가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HPAI라고 부르는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뭐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병원성에 관여하고 있는 H 유전자하고 NA 유전자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까지 18개의 HA 타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7번째, 18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미, 과테말라 쪽에서 박쥐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A 타입은 11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H1N1 같은 경우 1918년에 스페니시 플루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H1부터 해서 주로 H1,2,3들이 사람에게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고 물론 18개 모든 바이러스는 조류에 다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HPAI Highly Pathogenic Influenza 바이러스는 H5하고 H7을 우리가 Highly Pathogenic Influenz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아직 사람에게 팬데믹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 주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 한 10년 정도의 팬데믹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올해 정도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학자들은 사람에게서 팬데믹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목숨을 앗아갈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Highly Pathogenic Influenza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HPAI, LPAI 해서 Pathogenicity를 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이유는 이건 말 그대로 닭에서 조류에서 감염이 되면 거의 100% 폐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HPAI라고 얘기를 하고 LPAI는 좀 그보다는 병원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악성 질병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를 하시는 저희 대학의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 교수, 쓸데없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동물을 죽이고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는 TV도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드니까 닭하고 돼지 다 없애고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HPI가 생겨나고 나서 달걀이 모자라서 미국에서 급히 수입을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미국에 HPI가 발생을 해서 전면 수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못 가져옵니다. 유럽에 발생을 해서 유럽에서도 못 가져옵니다.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식량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질병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병의 중요성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곳들이 AI, HPAI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동물하고 사람의 같이 HPAI가 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H5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H5가 유독히 이 서브타입이 많습니다. H5N1, H5N2,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H5N6, 그 다음에 H5N8,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한테 많이 피해를 주었던 H5N1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그런 인적인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H5형들이 H5N1, H5N6, 우리나라 H5N8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일본이 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상당히 조기에 종식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화생방 부대는 평시에 소독약을 가지고 이런 악성 질병 소독하는 연습을 하고요. 닭 모아지를 비틀고 돼지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을 했을 때 즉각 투입하면 그 시간부터 방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을 갖다 놓으면 엄마들이 먼저 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 투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 저녁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우리가 살처분을 하고 땅에 메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질질 끌고 오래가고 피해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특히 이제 H7N9 같은 게 만약에 오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한테 갔을 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제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H5N6, H5N8까지는 참지만 H5N7 나오면 전 필드에 안 나갑니다. 왜? 나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지금 H7N9이 이번 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5N1 같은 경우에 약, 물론 이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이 됐던 케이스들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중국이나 아시아, 베트남 여러 국가를 가보셨겠지만 실제 이렇게 진단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50케이스 중에 450케이스, 50%가 넘는 치사율을 보입니다. 감염되면 죽는다는 거죠. 이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에 미국 테네시에서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률하고 사망률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5N6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사람한테 많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만 17명이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됐고 10명이 죽어서 60%의 치사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에 있는 곳이 Far East Asia Australian Flyway라고 하는 철새가 날아가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이 중간 기착지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오는 철새의 70%가 중국을 중간 기착지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에피센터입니다. 백화점입니다. 롯데 백화점을 닫을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화점을 닫아야 될 중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남쪽으로 갔든 남극으로 갔든 철새들이 중국하고 한국 서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북극으로 가서 이쪽에 올라오는 여러 철새들하고 섞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자하고 패스포드가 필요 없는 조류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오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은 지속된다고밖에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플루엔자 말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PAI, Highly Pathogenic Influenza Virus의 역사와 연역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03년도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 2016년 발생한 것까지 여기 나와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들입니다. 발생하면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1년에 100억씩만 미리 투자해 주시면 이거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뒷북칩니다. 구제역 발생하고 HPAI 발생하면 도와주겠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원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끝나면 없던 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정책이 반복되는 한은 질병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수의사들은 마의 삼각지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여기서 발생해서 터져나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발생해서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패턴이 옷 같습니다. 여기에 철새들이 오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무서운 질병인 HPAI, Highly Pathogenic Influenza Virus를 컨트롤하는, 방제하는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죠? 뭐 국민도 적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주 서베일런스를 잘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찾기는 잘 찾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데 속합니다. 찾기는 잘 찾습니다. 대신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바이오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시큐리티나 쿼런틴 이것들을 증가를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HPAI가 Highly Pathogenic Influenza Virus가 발생을 하고 나서 작년에 당장 경상북도는 모든 발생하는 타도에서 달걀도 닭도 아무것도 못 갖고 오게 틀어막았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아직도 경상북도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HPAI 발생 안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간단한 것들을 못 지키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이션. 우리나라에서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미국도 이미 백신 스탁파일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리잉 백신에이션이라든지 이머전시 백신에이션이라든지 하는 이런 백신에이션 폴리시를 통해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악성 질병이 들어왔을 때 조기의 종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탬핑 아웃, 살처분입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제가 좀 털렸으면 우리 문은경 과장님 고쳐주시면 되는데 닭오리 4천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번 한 번 발생만으로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아니라 이번 발생했을 때 4천만 마리 죽였습니다. 천 마리가 아니고 천만 마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프랑스. 물론 컬링하고 디스포절 팔리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했을 때 소규모 발생했을 때는 빨리 없애는 폴리시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이런 레스피레이터들 이렇게 쓰고 소위 말해서 방독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TV에 나올 때 살처분하는 현장 요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타미플루 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해도 겁나서 못할 지경인데 마스크 그냥 여러분 쓰시는 마스크 있죠. 그러니까 하나 쓰고 들어갔어요. 이러겁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제 제자들 키워가지고 전장에 내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내보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국도 미농무성은 HPAI에 대해서 백신 접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 H5N2라고 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와서 5천만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을 하고 그해 가을에 땡스기빙에 칠면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백신을 바로 싸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워낙 많이 죽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통제를 잘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워낙 많이 죽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스스로 백신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백신을 제조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제대로 된 백신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백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신은 우리가 과연 인플루엔자 백신을 했을 때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냐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H9N2라고 하는 로우 패서제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백신 쓰는 것들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쓰고 나서 이제 발생이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백신 좋습니다. 국제기구들도 필요에 따라서 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반대를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발전된 기술들은 다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들이 개발되고 실제 실험실 내에서 입증이 되고 저널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셔서 저는 지금 미 국토방위성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한 H5N6 12월 크리스마스 때
백신을 개발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실험이라도 해보자 그러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잡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위험한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 만져서 한 것도 아니고 DNA 합성해서 했으니까 밥 먹으면서 만져도 됩니다. 정말 우스운 나라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고 커머셜하게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신들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요, 백신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은 많지 않지만 30년 이상 제가 이 업에 종사를 하면서 질병을, 동물의 질병을 막는 데는 첫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먹이고 깨끗하게 해주고 하면 30%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독 잘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큐리티 잘 지켜주면 30%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을 잘하면 한 30%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90% 정도 막고 그러더라도 10% 정도는 질병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30% 정도의 닭이 순식간에 죽을 거다. 왜? 백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35% 정도 죽었습니다. 왜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계기구에서 각국에 니들이 어떻게 이런 HPAI에 대처를 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약 80개국 정도에 물어봤더니 약 한 70개국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약 13개 나라 정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백신 뱅크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HPAI는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고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H5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5 백신이 2000년대에 들어서 사용된 양입니다. 수백억 두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People's Democratic of Republic of Korea, 북한입니다. 북한이 HPAI 발생으로 인해서 백신 200만 두분 사용했습니다. 북한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역이요? 북한에 14년, 15년 발생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얘들이 진단을 잘 못하니까 중국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보내서 진단을 해서 제가 중국에 있는 대학 교수한테 술도 사주고 하면서 야, 좀 가르쳐줘 얘기를 합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휴전선을 통해서 멧돼지나 사슴, 고라니 그냥 넘어올 수 있습니다. 조류는 아무런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해마다 발생을 합니다. 언제 발생하냐? 이번에 여름에 아마 더워지면 발생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은 10월 말 뉴스에 다시 발생했다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신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뭐 복잡한 것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백신 하니까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이러스 쉐딩, 다시 말해서 백신을 맞은 놈한테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해결된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H5형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아형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H5N1이 됐건 N2가 됐건 N6가 됐건 N8이 됐건 H5NX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백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H5N6
자, 이런 백신 가져와 쓰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전자를 가지고 제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미국에 지금 냉동고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죽이는 게 정말 능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까지 4천만 마리의 닭오리를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몰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묻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밖에 놔둘 겁니까? 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를 놔둬서 사람한테 가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묻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묻는데, 자, 이게 우리가 묻는 매뉴얼인데, 묻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보면 이렇게 썩지도 않고, 자, 묻을 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소독약을 위에 뿌려갖고 묻습니다. 부패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심출수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땅을 타고 식수에 오염이 됩니다. 지하수에 오염들이 됩니다. 심출수가 있는, 즉 매몰한 지역하고 매몰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5천배 이상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물 물려주실 겁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질병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 악성 질병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